플랫폼의 성공에 꽤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고,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영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플랫폼 공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기의 원인부터 극복 방안까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LS증권의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LG의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이정호 기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양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넷카오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 최대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보겠는데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쟁점이 뭡니까? 네, 일단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 조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 측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향후 재판에선 김 위원장의 행위가 시세 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카카오그룹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행동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시세 조정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보고받은 뒤에 승인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 조정이 투자심의 카톡방에서 보고받았다는데 인정하십니까? 또 먼저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의 시세 조정 혐의 성립 여부도 김 위원장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 대표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기업 총수로서는 구속이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번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도주의 우려까지 재벌 총수한테 적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일단 시세 조정을 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결정적으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2월 10일 날 그 통화 녹취록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통화 녹취록에 김 위원장과 쇼부부 볼게 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월 10일이 무슨 날이냐면 작년인데 이때가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날입니다. 그날에 이제 이 카카오에서는 고민을 한 거죠. 논의를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내가 김범수 위원장과 쇼부부 볼게라는 그 통화 녹취록이 있는 걸 보고 이거는 공모가 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가 지금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큰 기업이 됐습니다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타트업이었단 말이에요. 이 스타트업이 이렇게 큰 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변화. 이걸 직접 취재해 오셨죠? 예,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네이버는 삼성 SDS의 사내 벤처로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의 창업주 이혜진 총수는 1992년 삼성 SDS에 입사하게 되는데요. 수년간의 회사 생활을 통해 검색 서비스의 가능성을 알아본 그는 회사에 한글화된 무료 검색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일단 사람들을 한데 모으면 돈 벌 기회는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논리를 어렵사리 설파했고요. 이게 먹혀들었습니다. 그렇게 1997년 항해라는 뜻의 내비게이트와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ER을 합성한 네이버가 사내 벤처 형태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999년 6월 네이버는 삼성 SDS의 품을 떠나서 독립 출범하게 됩니다. 안목 있는 투자자들 덕분에 네이버는 독립한 지 단 5달 만에 100억 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검색 서비스만으로 수익을 내는 단계까지 성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때 이해진 대표는 자신과 똑같이 삼성 SDS에서 퇴사했고 한게임을 성공시킨 김범수 대표와 손을 잡게 됩니다. 네이버와 한게임의 역사적인 합병, 바로 NHN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엔진과 한게임의 이용자 수가 합쳐진 네이버는 이후 지식인, 블로그, 카페, 실시간 검색어 등의 서비스를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결국 2004년 네이버는 다음을 꺾고 국내 포털 사이트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쇼핑과 웹툰 등의 서비스를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네이버도 끝내 빼앗아오지 못한 시장이 있었으니 바로 카카오가 장악한 모바일 메신저 시장이었습니다. 카카오의 시계는 비교적 늦게 시작했습니다. 한 게임의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NHN 출범까지 함께했던 김범수. 2007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연히 미국 땅으로 떠납니다.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던 그때 김범수 대표는 세상의 중심이 PC에서 모바일로 바뀌는 순간을 미국 현지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아이폰의 탄생이었습니다. 김범수는 머지않아 한국으로 돌아와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준비했고 2010년 3월 카카오톡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단 1년여가 지난 2011년 4월 카카오톡 이용자 1천만 명 달성에 성공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바일 메신저 시장은 이렇게 김범수의 카카오톡에 의해서 선점됐습니다. 초기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일단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전략은 모바일 시장에서도 유효했습니다. 김범수 대표는 무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 국민을 한 곳에 모으는 데 성공했고 그 카카오톡 플랫폼 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전개합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모빌리티와 게임즈 등 창업 이후 10년 남짓한 시간 만에 카카오는 모바일 시장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서비스를 장악했습니다. 두 창업주의 선구안은 탁월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구글마저도 한국에서만큼은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요. 이렇게 시작한 네카오의 전설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 하면 문어발식 경영. 맞습니다. 뻗어가도 너무 뻗어간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구속의 그런 확장의 결과도 아마 해당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카카오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 수는 173개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SM과 키이스트 등을 지배하에 두면서 종속회사가 늘어난 겁니다. 동종업계인 네이버가 1분기 기준으로 93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카카오와는 상당히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카카오도 이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논란을 알고는 있어서요. 최근 몸집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당장 계열사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연결 대상 자회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빡빡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카오의 몸집을 키워준 문어발식 경영.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보기 안 좋은데 경영자 입장에서 뭐가 좋으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장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 카카오가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플랫폼이니까 사실 사업 확장하기가 너무나 좋죠. 다만 이제 이런 성장할 때는 되게 좋은데 어느 정도 이제 덩치가 커졌을 때 그걸 좀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번 카카오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당시에 2021년 제가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주가도 급락을 했지만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규제하겠다 발표가 떴던 게 심지어 이제 꽃배달까지도 하겠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좀 소상공인 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영역까지 이제 침범을 하니까 이건 사실 국민 정서상 용납이 안 되는 행위거든요. 아무리 카카오가 그동안 사업을 좀 잘했다 하더라도 근데도 그 후로도 이게 좀 자정을 하고 또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후로 또 일부 경영진의 먹튀 논란까지 네. 연달아 터져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국민 밉상주가 완전히 돼버렸어요. 네. 또 거기에 또 독과점 문제라든가 또 지금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너무 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구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잘 인수했고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도 인스타를 인수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로 지금 이제 예. 평가를 받는데 그렇게 뭔가 좀 시너지를 알 것을 좀 집중적으로 인수를 해서 이게 키웠으면 좋을 텐데 너무 이제 카카오의 좀 아쉬운 점은
잘될 때 너무 이렇게 사업을 그냥 이제 좀 무분별하게 벌렸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좀 문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가 잘 되니까 유튜브 주식을 사고 싶은데 도대체 유튜브 주식이 없다고. 구글에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카카오뱅크, 카카오 뭐 카카오 뭐 해서 다 상장시키잖아요. 이거 보는 그 소비자, 그러니까 주식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별로 보기 좋지 않았단 말이죠. 아니 법적인 문제 없습니까? 이거는 이런 문어발식 경영이?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뭐 공정거래법이라던가 또는 뭐 일감 밀어주기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소상공인들과의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뭐 규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슈퍼마켓 SSM이라고 하잖아요. 그 슈퍼마켓이 네. 있어갖고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법 규제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거를 완벽하게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법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 위원장의 보석 여부가 지금 또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역시도 구속이 된 이후에 사실 나중에 이제 보석이 됐습니다. 보석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김범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혐의 자체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이나 혐의의 소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석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가 좀 많이 없게 뭐 사실 기업 재벌 총수는 도주의 우려가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증거가 이미 거의 다 확보가 됐다면 그러면은 증거의 인멸 우려도 높지 않다고 보고 나중에 한 6개월 뭐 5, 6개월 후에 또는 1년 정도 사이에는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벌금형 이상에 확정될 경우에 카카오뱅크 등 해서 금융회사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좀 됐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이 김범수 위원장에게 내려지게 된다면 금융위원회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6개월 안에 그렇게 된다면 지분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카카오와 단 한 주 차이로 2대 주주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법상 뭐 증권사는 은행을 직접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의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인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한국금융지주의 입장이 저는 좀 중요하다. 네. 그래서 결국 이걸 좀 인수할 의지가 있냐. 혹시라도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근데 증권가에서는 인수를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걸로 좀 예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다른 금융지주랑 다르게 한국금융지주는 증권 관련된 금융지주 회사거든요. 네. 대부분 은행지주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지주는 굉장히 규제가 또 까다롭고 자본 비율도 이제 은행에 맞춰서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만약에 비은행에서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이런 것들을 맞추려는 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규제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걸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걸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할까 이런 또 약간의 이제 그 약간의 좀 의구심도 좀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뭐 이게 벌금형 받더라도 또 반드시 무조건 지분을 매각해야 되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대법원 판결 한 3년 정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좀 증권가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네이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이버는 뭐 라인, 야후 지분 매각 분쟁 이게 일단락 되긴 했습니다만은 당분간 지분 매각이나 최대 주주의 지위 변경은 없다 이런 입장을 네이버가 밝혔어요. 제2의 라인 야후 사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외관상으로 보면요. 라인 야후가 개인정보를 갖다 유출했다라는 이유로 일본 총무성에서 행정지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행정지도의 내용 중에는 라인 야후의 모회사인 라인 야후를 비롯해서 그 계열사의 지분구조를 갖다가 좀 재검토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이상했죠. 왜냐면은 아니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면 개인정보 앞으로 유출 안 되게끔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행정 주도하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 라인 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가 있습니다. A홀딩스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갖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총무성에서 야 이거 지분 구조가 이상한데? 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당황스러웠던 거는
네이버 그 A홀딩스나 라인야후는 앞으로 우리 개인정보 유출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할게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를 해서 이제 행정지도에 맞춰서 내용을 보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 지분까지도 좀 생각해봐라고 다시 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구조에는 이 배경에는 사실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이 AI 시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데이터 전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미국도 사실은 그 틱톡법이라고 틱톡 퇴출법이라 그래서 중국의 틱톡을 갖다가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법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AI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고 그걸 자국 내 법으로서 굉장히 자국내 회사를 보호하고 해외 회사들의 데이터나 해외 회사들이 데이터를 못 가져가게끔 이렇게 막는 그런 법률을 갖다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기조라면 라인야후 일단은 1달락은 됐거든요. 그 지분 구조 조정 안 해도 되라고 1달락은 됐지만 또다시 라인야후한테 이런 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외에 한국의 글로벌 AI 회사나 한국의 데이터 회사, 플랫폼 회사들에 대해서 뭐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심지어는 미국이나 유럽까지도 나중에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우린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쓰고 있는 이 라인 메신저가 결국 이제 들여다보면 한국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 거니까 네. 이게 이제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어디서 많이 좀 본 그림과 비슷한 게 미중 갈등도 네. 사실 이런 거랑도 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세계화가 아니라 탈세계화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국가 간의 이런 데이터 문제 굉장히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좀 물러나긴 했지만 일본이 또 언제든지 이런 걸 또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이번에 물러났던 이제 배경으로 알려진 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해외 기업 유치하고 있는데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외에서 성과내고 일본에 성과내는 기업을 장려를 못할 망정 규제라는 건 또 약간의 자기네들 말과 정책과 또 위배되거든요. 네. 거기에 네이버가 그동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걸 키워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소프트뱅크는 그냥 지분 투자로 숟가락만 얹은 거거든요. 투자 측면에선 그동안 네이버가 이룩한 게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이게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관련된 여기 네이버의 지배력이 이제 잃게 되는 거죠. 이게 소프트. 일본에 국한된 게 네, 아니군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자회사들이 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웹툰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큰 시장을 결국엔 이제 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본이 올해 5월 10일에 참의원에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이 정말로 정확히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무역 전쟁을 아예 보호하려는 그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중요 경제 안보 정보라는 걸 규정을 하고요. 이 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라인야후는 앞으로 일본 정부한테 적격 사업자로 인가를 받아야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행정진호나 이런 걸 받으면서 말을 안 듣는다. 만약에 라인야후가 말을 안 듣고 네이버가 우리 50%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 말대로 해라고 해서 뭔가 일본 내 데이터를 갖다 한국으로 갖고 오려고 하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정말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법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니네 적격 사업자 우리가 인가 안 해줘. 아니면 우리가 뭐 징계할 거야. 과징금 매길 거야. 이럴 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거는 이런 상황이면은 단순히 어떤 경영 전략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 일본의 법률적인 규제에 대한 대응과 외교적 분쟁까지도 갈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 유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발을 잘 못 붙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계적인 글로벌 빅테크의 공습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요 사업인 검색, 메신저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얘기가 들립니까?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는 좀 주력 사업에서 좀 고전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검색 시장에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8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웹사이트 분석 업체에 따르면 현재 55.9%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글로벌 검색 엔진인 구글의 점유율은
35.6%까지 올라서 이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커머스를 바라보는 시선도 현재 우려가 가득한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네이버 쇼핑 거래 금액은 12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나서 직전 분기보다 2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거래 대금이 감소한 건데요. 국내 최대 월간 활성 이용자를 보유했던 카카오톡 역시 이용자가 200만 명 넘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유튜브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업계에선 내수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해왔던 두 회사가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위기가 플랫폼 시장이나 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리스크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제 저성장 국면에 좀 확실히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AI도 지금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성과가 좀 안 나고 있고 그 매출 성장률이 점점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매출 성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타개할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또 점유율이나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결국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그 좁은 문을 또 뚫고 들어올 수도 있고 방법은 내수시장의 경쟁력을 무조건 더 강화시키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완전히 AI 시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수시장이나 국내 시장마저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확히 2020년 AI 시대가 오면서 인터넷이 쪼개졌다 그래서 스플릿 인터넷에서 스플릿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일본은 일본, 한국은 한국, 미국은 미국, 중국은 중국, 자기네 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기조 하에 모든 게 쪼개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뒷짐만 지고서 남들은 쪼개고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 그런 거는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해서 뒷짐 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적극적인 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투명한 기업 경영은 건강한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이버 카카오의 지배구조를 준비해 봤습니다. 각 기업의 지배구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이버는 이제 그런 이제 임원진들의 인사를 보면 그 약간 그 외부 수요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이제 새로운 분을 모셔서 이렇게 이 CEO도 좀 채용도 하는 것 같은데 카카오는 거의 내부에서 이렇게 승진 시스템을 좀 해가지고 이번에 정신화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 벤처에서 이렇게 업력을 쌓으시고 이번에 대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는 이런 이슈가 없었지만 카카오는 한 가지 좀 고질적인 문제가 주주 가치가 너무 많이 훼손돼 있어요. 사실 또 경영진의 도덕적인 문제도 근데 이번에도 올해도 보니까 그 카카오페이 대표도 그렇고 그 도덕성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시 또 안 쳤더라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공감 능력 자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니 뭐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아도 도덕적으로 이 주주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피해가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다시 그냥 능력이 좋다는 이유로 이렇게 떡 그냥 안 치는데 뭐 별다른 사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능력 좋으니까 안 쳤다.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이어지면 누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여기 투자할까요? 투자를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만약에 경영진들이 계속 이렇게 자리에 있게 된다면 결국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스타트부터 두 기업이 저는 저 이정호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요. 네이버는 삼성에서 독립해서 네이버를 만들고 투자자들 위해서 점차 성장해 나갔어요. 이게 농부네 농부. 네. 카카오는 보니까 김범수 위원장이 미국 가서 아 저거다 하고 탁 와서 성장했어요.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하고 이게 기업 운영하는 게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는 정말 이렇게 회사 구조를 보면은 계열사가 똑같이 많긴 해. 아 이거 물론 개수는 많이 차이가 났지만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고 계열사는 많은데 다만 이걸 갖다가 문어발식 성장이라고 네이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네. 카카오는 문어발식이라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자회사가 많고 계열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네이버는 말씀하신 대로 농부처럼 꾸준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또 유관되는 사업이 있으면 또 계열사를 만들어서 거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성장하는 걸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탄탄한 성장이 되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러다 보니까 아까 라인야구에서 Z 인터미디어트 하나가 탁 넘어가는 순간
글로벌 사업을 뺏길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문어발식 성장은 다양한 거를 다 같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여서 하나가 뺏기더라도 그냥 그 사업 끝나면 그냥 버리고 말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이버는 각각의 회사가 의미가 있고 큰 사업에서의 뭔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만약에 뺏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또 들 때가 있고요. 카카오는 말씀드린 대로 사냥꾼 같이 네. 문어발식이면서도 사냥꾼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김범수 위원장의 영향력이 또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냥꾼처럼 확 이렇게 만들었기 네. 때문에 김범수 의장의 지분 구조도 네이버 이해진 위원장보다 훨씬 더 많고요. 13%가 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더 크고 그래서 더더욱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된 현 시점이 큰 위기다라는 겁니다. 지배구조의 핵심 지표 준수 현황 이것도 알 수가 있다고요? 네, 우리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핵심 구조 15개를 제시를 하고요. 기업들이 이걸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주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 뭐 최고 경영자는 공정한 방식으로 선출되고 있는지 등을 한 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 15개 항목 중에 2개 항목을 미준수하면서 86.7%의 준수율을 보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3개 항목을 미준수하면서 80%의 준수율을 보였습니다. 뭐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일찍이 이해진 창업주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네이버가 오히려 이사회 독립성에서 약점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신에 집중하고 있는 카카오는 오히려 내부 감시기구 부재라는 아쉬움을 드러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까 지배구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지금까지 논의가 됐었는데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집중투표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우리가 이 한 명의 이사에 대해서 내가 찬반을 던지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다섯 명의 이사를 선임한다라고 하면 제가 한 명한테 다섯 표를 갖다가 몰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다섯 표를 딱 던져주면 제 이 한 저는 이 A라는 사람한테 무조건 이 사람은 돼야 돼라고 하면 B, C, D, E는 아예 투표를 안 하고 A한테 다섯 표를 그냥 몰아서 주는 거죠. 그럼 사실 소액 주주들이 난 지분이 별로 없지만 어떤 특정 이사는 아주 훌륭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해야 돼. 그럼 그만큼 영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섯 배의 또는 그 이사 숫자의 배수에 해당하는 지분율을 몰아줄 수 있으니까. IT 기업들은 사실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할 때 외부 펀드나 외부 VC한테 투자를 많이 받아가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초기 그 스타트업 설렘 멤버들의 지분율이 많이 희석된 상황에서 상장이 되거나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거든요. 이럴 때 사실 그 소액 주주들의 그 어떤 주주권을 행사할 때 집중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져서 뭔가 지배 구조가 굉장히 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두 회사 모두 집중 투표제는 도입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뭔가 향후에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위기 속에서 도 두 기업이 올해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이 좋았다면서요? 네, 2분기 실적은 양사 모두 나쁘지 않았어요. 네. 일단 뭐 우선 네이버부터 살펴보게 된다면 뭐 사업 전 부문에서 고른 실적을 내면서 매출 2조 6,1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727억 원을 나타내면서 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선방했었는데요. 매출 2조 4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3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기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해서 이제 플랫폼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기업도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AI에 공들일 전망인 것 같은데 이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AI 지금 이미 좀 네이버는 이미 작년이었죠. 작년에 네. 이제 그 하이퍼 클로버 X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고 그때 사실 주가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제 기대감이 높았는데 다만 이제 지금 1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도대체 저도 그때 몇 번 써봤는데 사실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잘 안 써요. 안 쓰게 되고 저도 이제 챗GPT를 저도 유료결제에서 쓰고 있고 네. 또 최근에는 미국의 그 젠슨황 CEO가 써서 유명해진 퍼플렉시티라는 AI 검색 서비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쓰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한글도 크게 무리 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걱정은 되는 건 그거예요. 이러다가 네이버가 정말 이런 플랫폼들이 결국 AI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상당히 지금 이거 안주할 문제가 아니라 이 AI 쪽에서도 상당히 좀 네이버가 대응을 좀 빨리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AI에 대해서 아직까지 네이버가 뭔가 발표를 하려고는 준비하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내놓은 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한글 데이터를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는 엄청나게 갖고 있고 네. 또 네이버는 지금 상거래 시장에서 쿠팡과 경쟁하는데 그 수많은 중소상인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느 빅테크보다 우리나라에서 AI 검색을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꾸만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통해 가지고 네. AI를 많이 이제 채택을 할 텐데 삼성 SDS 또 네이버 카카오가 다 클라우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또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잘 좀 구성을 한다면 저는 좀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토종 플랫폼들 붐업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중소기업들이 좀 약간 문제가 생겨서 뭐 그런 것들은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건 괜찮은데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뭐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들이 스스로 해야 돼요. 이들이 뭐 그냥 자생력이 없어서 지금 뭐 망가져 있거나 그런 기업도 아니고 공적 기업 자금 투자한다고 그러면 더 난리가 나겠죠. 아니 뭔데 이렇게 공적 자금까지 투자. 그러니까 위기라고 해서 막 더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네이버 카카오 스스로가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저 외신 기자들이 대한민국의 K-POP, K-드라마, K-컬처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우리나라 정부 인사한테 물었대요. 근데 그 인사가 정부가 개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답이네요. 아, 전 너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거의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정부가 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플랫폼 회사, 큰 플랫폼 회사들을 일부분 규제하거나 또는 잘못했을 때 엄벌에 처하게 하는 거는 좋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과도하게 규제를 해갖고 다른 나라는 자기네 플랫폼 회사들을 다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취지가 좀 바뀌어갖고 플랫폼 회사를 오히려 규제하고 제대로 못하게 막는 그런 발목 잡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네. 똑같이 정부는 최대한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주 하면 삼성, 그죠?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이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 국민주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의 국민주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 좀 쉽진 않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좀 그 난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은 당연히 걸리겠지만 이 기업들의 또 경영진들이 또 잘 대처한다면 뭐 언젠가는 또 되찾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워낙 주가들이 많이 빠져서 사실상 좀 매도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제 네. 놓여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기업들의 전략 발표가 아마 또 있을 거예요. AI라든가 뭔가 신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다 최악은 좀 지나간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여기서 뭐 더 빠지는 것보다는 좀 견조할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이 기업들이 내놓는 그 전략에 따라서 향후에 장기적인 밑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좀 내가 장기 투자할지도 고민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플랫폼의 대표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악재를 호재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